가을에 진기긴 노란 코스모스를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약 35km 떨어져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교동 신분증을 제시하고 섬 입도 증명서를 받고 비었었는데 강화에 대풍에 전부 교동에 쓸려가지고 다녀왔습니다. 그러면 코스모스가 그 태풍에 날리긴 위험하네. 했지만 시기가 좀 늦고 일부 코스모스는 이번 폭우로 전부 낙하해가지고 코스모스가 생기가 잃었습니다. 일부 있는 곳을 찾아서 몇 커트 담았는데 다음에는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가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세계적인 유행병인 코스모스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하고 잘 견딥시다. 이게 겨우 그러면 12시 오늘도 밖에 없네. 저와 같이 신통치 않은 코스모스 장소를 구경하시겠습니다. 아.
쫄쫄하게 왔는데 이게 평안 나들 계획하고 있어요. 저기가 2분이고 저쪽이 북쪽이 2분이고 저쪽이 2분이고.